하여간 성훈이는 속 좁은 건 알아줘야 한다니까. 아니, 맥한더 부위보다 독수리 용제가 더 멋있다는데 왜 자기가 화를 내는 거냐고. 참나 기가 막혀서. 지금은 기억조차 가물가물한 몇 년 전 어느 여름날 하와이에서 함께 지내던 성훈이와 난 아주 사소한 일로 말다툼을 하게 되었어요. 모든 싸움이 그렇듯이 처음엔 물론 장난처럼 시작됐죠. 그런데 몇 번 태격하다 웃어버리고 말 줄 알았던 우리가 시간이 갈수록 서먹서먹해지는 거예요. 그런데 그렇게 며칠이 지나니까 이대로 가다간 우리가 영영 멀어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. 어쨌든 그렇게 며칠 고민하던 난 어느 날 성훈이가 잠들려고 할 때 전 이 노래를 말없이 틀었죠. 솔리드의 이젠 그만 화 풀어요. 그리고는 말했죠. 성훈아, 그래, 네 말대로 독수리 오용제보다 맥한더 부위가 더 멋있어. 그거 어떻게 됐냐고요? 보시다시피 지금 제 옆에 이렇게 방글거리고 웃고 있잖아요.